우리 쪽 손님 명단에서 추가할 사람 없고요. 어, 스튜디오 촬영이요? 문정우랑 전화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아침부터 왜 이리 바빠? 밥 먹고 하지. 내가 한 건가? 홍보실에서 온 거지. 오늘 알몰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기로 했다면서? 그 전에 예복 찾아야겠네? 오전에 찾기로 했어요. 약혼식이 이제 정말 코앞이네. 정신이 쑥 둘러 빠지네. 왜 이렇게 바빠? 더 정신 없어지기 전에 현이 엄마 만나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문호 얘기 얼른 해줘. 차일피를 미루다 보면 상미가 먼저 알 수밖에 없잖아. 진짜 힘든 숙제다. 무슨 일이야? 꼭지 새벽부터? 새벽은 아니지. 나 너 좀 만나야겠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우리 회장님 아직 출근도 전이셔. 사부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친구라도 언제까지 예제할 거야? 그래요, 사부인. 만나잔 소리 하시려고 꼭두 새벽부터 전화 주셨어요? 지금 내가 니네 집으로 갈게. 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줘. 전보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셔서 내가 실수했다. 끊을게. 사부인께서 죄송하대요. 문희한테 회사일 반 넘기고 출근 시간 늦춘 걸 몰랐나 봐요. 비비 틀린 거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다. 어지간히 해. 내가 뭘요? 근데 저 사부인께서 무슨 일로? 문희 약혼 얘기지. 뭐겠어요? 어서오세요,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 상미 씨도 있었네? 제가 있으면 불편하세요?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현이 엄마, 자.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더니 아우, 정말로 향이 좋더라. 일찍 새벽에 들어온 거라고 향이 정말로 살아있어. 취향 바뀌었어. 꽃 별로야. 저, 꼬꼬, 블루마운틴 가져와. 예, 사모님. 앉아, 할 얘기 있다며. 여기선 좀. 저기, 운동실로 가자. 뭔 얘긴데 그래?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긴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그런 거 아니야. 운동실로 가자니까. 좀 요상하게 보내 정말. 나 너 반갑지 않아. 알지? 지난번엔 내가 말이 과했다. 너도 잘한 거는 없고. 약혼식 준비는 잘 돼가니? 뭐 문희한테 사랑이 그리 지극하시니 나까지 안 나서도 잘 돼가겠지. 준비야, 홍보실에서 하지. 내가 할 게 뭐 있어. 그럼 여긴 뭐 타러 와? 숙희야, 너랑 나랑 40년 친구잖아. 그야말로 하다 하나 사서 같이 빨아먹던 여고때 단짝 짝꿍. 사설이 심상치가 않네. 뭐야? 할 얘기가 뭔지 말해봐. 네가 저번에 진희 아버지한테 부탁했지, 왜?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허야 얘기니? 문호한테 문제가 좀 있어. 불임이란다. 아이고, 얘 괜찮니? 안 다쳤어. 어머, 안 되었니, 숙희야? 어디가 어떻게 문제야? 우리 호
애기 못 낳는 거니?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이 소리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미치겠네 정말. 당신 내 전화 받기 싫어서 아예 전원 꺼놨어? 브링 클리닉은 가야잖아. 지금 회사로 갈게. 병원 같이 가. 우리 호야도 알고 있니? 진이가 얘기했어. 그래. 우리 호야가 요 며칠 이상했어. 문호한테 진이가 감정자 형성증이라고 정자수가 정상인들보다 적어서. 정상인이라니. 그럼 내 아들은 비정상이라는 거야? 미안.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문호가 너무 쇼크 받을까봐 말은 좀 그렇게 했는데 무정자증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단다. 애기를 못 갖는다는 거니? 지레 포기하지는 말어.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성공 확률도 높대. 진이 아버지 말대로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대. 상미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왜들 그렇게 놀라세요? 놀래기는. 외출하려고? 클리닉 가는 날이에요. 오래지 않았어? 문호 씨한테 들러 같이 가려고요. 그래 저기 회사 간 김에 쇼핑도 좀 해라. 그 옷이며 가방이며 여름인데 최애 입던 거더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카드값 내가 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잘하면 큰아가씨 약혼식 때나 뵙겠네요. 나중에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이때잖아. 너무 상심하지 말어. 너 내가 고소하니? 숙희야. 우리 문호한테 없음. 아이머리 다 네 손주한테 갈 것 같지? 꿈깨. 문이 그기 집애가 아들을 한다스 낳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우리 호야 닭에서 어떡해? 안 그래도 상미한테 온갖 구박을 다 봤는데 얼마나 상심될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근데 여름에 어머니, 옷 색상 시원한. 좋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아이 목도 접었어요. 아예 이리로 출근해요? 아이고 나보다도 훨씬 더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뒀지.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올 때마다 가져오세요. 아니 저게 아니고요. 제가 오다가 이 집에 들어오는 택배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문호라는 인간이 보낸 거구만 이거.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 손수건 아니야? 무설 씨가 그놈한테 꼴까닥 넘어간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구만. 아주 소문으로다가 아주 그냥 따발총을 쏘네. 대범 씨! 넘어가긴요. 이 인간 창고직이라더니 뭔 돈이 이리 많아? 공금 횡령이라도 하는 거야? 누가 알아요? 아니 그런 범죄 행위를. 이게 뭐야? 카드도 있네? 아니 근데 그걸 왜 봐?
날 좋아해 준 거 너무 고맙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무설 씨만큼 날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무설 씨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같이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